네, 코스피가 양적 완화 우려에 따른 엔저 우려까지 딛고 오늘은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는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 반전하면서 강보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980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를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가 0.14%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5%대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04엔대를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마찬가지로 달러 대비 원화도 약세입니다. 원화가 현재 0.5%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0.05% 오르면서 106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니케이 지수가 어제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은 하락 반전해 있고요. 상해종합지수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크진 않지만 동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000억이 넘는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외국인이 329억, 기관은 835억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죠.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매수입니다. 현재 159억, 시간이 갈수록 매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관은 54억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현재 0.49% 약보합에 들어있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어제 하락을 딛고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폭이 좀 과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엔저 우려 그리고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서 약세를 입었던 이 현대차, 기아차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가 1.09% 하락하고 있습니다. 72만 원대 기록하고 있고 한국전력이 1%대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1% 넘게 오르고 있죠. 오늘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모두 금융자들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0.8%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CJ오쇼핑, 주에스홈쇼핑은 지수가 오르니까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라다이스와 서울반도체는 오늘도 상승세입니다. 동서가 1%대의 하락세, CJ E&M이 0.86% 떨어지면서 28,550원대 하루 만에 반등세를 접고 다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살펴보시죠. 37,000원대, 37,550원이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동반 약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함께 나왔었는데요. 오늘 다시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죠. 그동안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나왔다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지금까지 좀 버텨왔었고 기관의 매도가 더 컸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35,55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오늘 흐름 좋습니다. 오성에너지가 11%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웅진에너지도 5.8%, 오늘은 OCI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웨이퍼 가격이 최근에 상승세를 이뤄지고 있고 내년에도 수요가 괜찮을 것으로,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오래간만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자결제 간소화 정책을 내놨죠. 지금까지는 30만 원까지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가 가능했는데요. 내년에는 50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가 강세고요. 단알도 6% 넘는 상승세, 한국사이버결제는 4.7%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시 시황이었습니다.